맥주와 일반 맥주의 본래 차이는 맥주의 수많은 제조 과정 중 가열 살균 과정을 거친 것이 일반 맥주. 가열 살균을 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를 생맥주라고 해. 그럼 맛있는 생맥주를 굳이 왜 살균을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유통 과정에 있는데 생맥주는 효모가 살아있는 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효가 진행되어 맛이 금세 변하고 시큼해져. 김장김치가 시간이 지나 신김치가 된다면 이해가 쉽겠지? 이를 막기 위해 가열 살균하는 것이 일반 맥주야. 그렇다면 실제 생맥주와 일반 맥주는 차이가 있을까? 과거 제조 기술력이 낮았을 때는 이러한 방법도 사용했지만 현대에는 비열 처리 기술이 생겨나 생맥주도 살균이 가능해졌어. 쉽게 말해 병맥주나 캔맥주, 생맥주든 전부 다 같은 살균 맥주인 거지. 이렇게 이론상이라면 생맥주와 일반 맥주가 맛이 같아야 하지만 온도, 안주, 제조일자 등으로 인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해. 마지막으로 보다 맛있는 생맥주를 마시는 꿀팁! 생맥주는 신선도가 생명이라 일단 케그를 따고 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마셔줘야 해. 그러니 테이블 회전율이 좋은 가게, 생맥주가 불티나게 팔리는 집으로 가도록 해. 그럼 다들 오늘 저녁엔 치맥 한잔 어때?